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주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예.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예.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 첫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배터리를 단 현대차의 고전, 예.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자, 지금 현대 기아차가 부품 협력사들에게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예, 예. 근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북미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그 판매를 굉장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을 좀 늘려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사실은 현대 전기차 시장의 이제 주요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네. 되게 좀 판매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IRA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부진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한경 미디어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네. 예. 그래서 뭐 한국경제TV라든지 한국경제신문 같은 이런 쪽에서 한국경제가 그러니까 전경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분을 한 20% 넘게 갖고 있거든요. 아유, 있는 네. 예,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여론을 왜곡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네. 이제 그 얘기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화면에 지금 기사가 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성장세 둔화 전기차 현대차 기아에서 협력사의 부품 생산을 줄여달라 한 20% 정도 지금 줄여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면 상당한 포지션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부품 감산을 요청한 차종이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니로 플러스, 제네시스 GV70, GV60 뭐 이런 차종이고요. 특히 요 밑에 보면 그 EV9이 지금 올해 기아차에서 이제 야심차게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예. 대개 지금 판매가 부진한 걸로 나옵니다. 6월 달에 1334대가 팔렸는데 7월 달에는 판매량이 1251대로 줄었다. 네. 저게 이제 가격이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이제 옵션 장착하면은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100대 가까이 줄었네요. 예. 예. 그 너무 좀 그 가격이 비싼데 반해갖고 그 이제 안에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좀 그런 좀 상황이고요. 요거 좀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네.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의 CATL 배터리를 현대차가 받아 쓰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 지금 생기고 있는 자, 겁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뭐 소식통을 통해서 예. 현대차 기아가 배터리를 어떤 회사 제품을 장착했는지는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예. 그거를 저도 오늘 예, CATL 예. 배터리 장착했다는 거를 오늘 박 작가님의 이 PPT를 보고 예. 알았는데 자,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그 저 부분이 사실은 아주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세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거기 배터리를 안 쓰고 지금 현대차는 중국 CATL의 품질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그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좀 큰 문제가 있는 상태고. 그럼 단지 가격 때문에 그러면은 한 건가요? 가격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ATL 배터리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다 비교를 해보니까 CATL 배터리가 싼 것도 아닌데. CATL이 지금 저 LFP 배터리인 거죠? 아닙니다. NCM, 그것도... 예, 주로 NCM을 이제 네. 받아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코나 EV하고 니로 EV에는 지금 CATL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포터 EV, 그다음에 기아 봉고 EV에도 이제 CATL 배터리를 장착 중으로 장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LFP 배터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울이라고 경차가 있는데 네. 경차에도 지금 CATL LFP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전부 있는데 전부 CATL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력 모델인 이제 그 EGMP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델, 이제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그 다음에 기아 EV 시리즈, EV6, EV9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지금 좀 구형 모델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차량이 좀 적은 차량, 그러니까 소형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CATL 배터리를
써주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써주기 위해서요? 예. 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협력업체들한테 20% 이제 그 저기 전기차 부품의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비슷한 사례가 벤츠가 네. CATL의 그 NCM 배터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 배터리에서 만드는 NCM 배터리보다 한 세대 전 거.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벤츠가요. 예, 벤츠가요. 예. 네.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한 차가 저기 EQS라는 차인데 저게 이제 벤츠 전기차 중에서는 최고급 모델이에요. 네. 근데 최고급 모델이면 당연히 최고급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 CATL의 품질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전기차의 품질 자체가 저하가 돼서 사람들이 저 벤츠 EQS 모델을 안 산단 말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소비자한테 소문이 났나 보네요. 예, 예, 예. 외면을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무려 4,500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요? 예, 워낙 안 팔리니까요. 네. 예,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갖고 국내에서도 들어온 물량이 지금 소화가 다 안 되는 상태여서 4,500만 원을 이제 할인을 해서라도 이제 울며 기자 먹기 식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없는 상황으로 지금 벤츠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그 벤츠의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벤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까지 이런 CATL 배터리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산 배터리를 달면 가장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IRA법에 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IRA 보조금을 지금 중국이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여기 지금 미국에서 그 기아차 EV6입니다. EV6보다 테슬라 모델 Y가 무려 1,600만 원이 더 싸다는 겁니다. 아, 테슬라가요? 예. 네. 예. 아마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못 받으니까요. 네. 보조금 왜 못 받게 됐냐면 저기 CATL 배터리 받아 쓰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대응이 늦어서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GV70이라고 전동화 모델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이제 엘리바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80R 모델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지금 보조금 못 받는데 미국에서 차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못 받냐면 SK온 배터리 공장이 이제 엔칭 그러니까 연경의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네. 예. 중국에 그 배터리 셀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울산 현대 배터리팩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그 배터리를 실어갖고 보내면은 미국의 엘리바마 공장에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품 소재들은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지금 IRA 규정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하도 못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안 팔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 그럼 이제 굳이 우리나라 가져와서 다시 미국을 보내 그런 프로세스 거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얼마나 지금 현대가 그 경영에 문제가 있냐면 폭스바겐 ID4라고 ID5라고 있습니다. 예. 저 차가 이제 그 IONIQ 6의 경쟁 모델인데 저 폭스바겐 ID4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왜 봤냐면 거기도 똑같이 SK 배터리를 쓰는데 네. SK 유럽에 있는 헝가리 공장에 있는 배터리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네. 현대차는 똑같은 SK인데 SK 옌칭 공장에서 배터리를 받아서서 보조금을 못 받는 헝가리 공장에서 사면 안 되나 보죠? 아, 네. 유럽 공장이니까 이제 유럽 공장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소재 따는 중국 게 아니니까 이제 폭스바겐은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는 못 받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고 네. 예, 다음 장 넘기시면 그래서 네. 이제 예, 미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잘 팔고 굉장히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만 들려왔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 기아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요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US EV 마켓 시어에서 이제 23년 1사분기에 현대차가 6.9%로 2등을 차지했다. 네. 예, 저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저거를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 산하에 이제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 저런 걸 갖고 막 이제 그 저 여론을 좀 오도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기 자, 1위 테슬라인데 60%고요. 예. 아, 2위지만 그 10% 조금 넘네. 예, 6.9%.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뭐 3, 4, 5위 다 고만고만한 그 예. 크기입니다, 지금. 예.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 아,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더 이 일반 시민들한테 더 가치 있는 정보인데 그 정보는 포인트를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정보는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거 이제 나옵니다. 다음 장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나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4배 가까이 늘었고요. 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SK의 그 폴란드 SK 헝가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받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12,000대 팔다가 지금 2배 가까이 성장을 네. 했고 이제 포드 마찬가지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급격하게 다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만 11% 성장이 거쳤다. 아주 소폭이네요. 예. 지금 이제 상반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대략 한 50% 지금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현대 기아는 11% 성장에 그쳤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CATL 배터리 받아 쓰고 이러다가 한국 그 배터리를 제대로 수급을 못한 상황이 돼서 그게 이제 IRA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현대 기아만 유독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페이 배터리 확보가 늦었다, 대처가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네. IMF 그 시기 때 이제 기아가 사실은 이제 국민주 이렇게 해갖고 그 이제 특별한 대주주가 없이 주식이 잘 분산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기아가 이제 IMF 때 부도가 나서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현대한테 이제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IMF를 극복하기 네. 위해 갖고 현대한테 그냥 공짜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 국민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 회사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중국하고 이제 짬짬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미국에서 수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갖고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현대차가 중국에서 봐야죠. 한번 뛰어서 그렇게 못할 텐데 왜 아직도 저렇게 할까요? 올해 이제 중국에 전기차를 라인을 출시를 해서 중국에서 네. 이제 그동안 잃었던 마켓 시어를 많이 올리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아까 벤츠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한 해 파는 자동차의 거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팔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쩔 수가 없겠네요. 예, 중국 그 정부하고의 이제 관계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CATL 배터리를 쓰다가 지금 이제 EQS 같은 경우는 아주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러다가 저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 굉장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다가 예.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던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자, 이 K 배터리 업체들이 저 미국 진출도 아주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는 게 아니냐, 전기차의 판매량이 네.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합계에서 보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기차는 37.3% 이제 판매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네. 올해 들어서도 역시 전기차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번째가 현대기아거든요. 네 번째 현대기아만 1.9% 성장에 그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예. 네.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는 잘 팔리는데 현대 기아차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 네. 기아의 전기차만 팔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안 팔리면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 보도는 계속 잘 팔리고 예. 있다. 예. 뭐 공유시장 예. 2위다.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한경 미디어 그룹이라는 이제 이 뭐 주식 증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민들한테 이제 거짓 정보를 자꾸 흘리는 이런 좀 네.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이제 언론 지형상에 있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145기가와트시 포드는 129기가와트시 배터리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145기가와트시면 대략 한 차량 대수로 170에서 한 180만 대가 되고요. 아, 180만 대요? 예. 네. 포드 129면은 한 150만 대 차량 분량이 네네. 됩니다. 저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GM은 LG고, LG하고 합작사, 네.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고, 포드하고는 이제 SK 합작사, 글로벌 SK라는 회사가 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다 합작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IRA의 그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현대 기아차는 그동안 중국 CATL하고 이제 배터리 받아 쓰는 데만 골몰을 해서 지금 저
플랜 자체가 그동안 쭉 없었다가 네. 최근에 새롭게 발표한 게 이제 SK하고 LG하고 해서 35기가와트시, 30기가와트시를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25년 완공 목표로 뒤늦게 이제 하겠다 예, 한 예. 거군요. 이제 삽을 뜨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갖고는 뭐 26년, 27년까지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제대로 좀 차를 팔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거는 지금 전기차 전환 시대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는데 현대 기아만 지금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자, 이렇게 말씀대로라면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미국 의원들이 이 포드의 중국에 스파이가 있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 이건 한번. 무슨 이야기예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예, 요 얘기를 누가 이제 제시를 했냐면은 미국의 상원의원 루비오 마크 루비오라고요. 네. 이제 의원이 저기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입니다. 저분 이제 포드가 지금 중국 CATL의 LFP 배터리 이거 이제 자꾸 쓰려고 그래서 네.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기술 제휴해서 이제 생산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쪽에도 좀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마크 루비온이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일개 의원이 사실은 아니고요. 네. 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선 주자급이에요. 아,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저번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4위에서 5위 정도 지금 공화당 대통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당히 거물급이거든요. 나름 비중이 있는 분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결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 이제 자동차 굴기, 전기 자동차 굴기, 전기 배터리 굴기에 이제 좀 포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기업들은 어차피 뭐 국익보다는 이제 자기 자사의 이익을 이제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마크 루비오 의원 같이 이제 미국 의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에 너무 이렇게 결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좀 제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자 현대차 기아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